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네 번째 방북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 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 폼페이오 장관이 전해온 그런 논의들인데요. 이번 4차 방북의 성과와 과제, 논의 방향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또 14선언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방북단과 함께 평양에 가신, 그래서 그제 토요일에 돌아오신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과 그 다음에 경험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방북 이야기는 좀 제가 좀 뒤로 듣고요. 먼저 예, 예, 현안부터 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치기 방북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2시간 정도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 대통령과의 자리에서는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언급들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근데 둘만 있을 때 더 깊은 얘기를 하겠다고 예. 했다면서요?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깊은 얘기는 아직 좀 미국에서도 우리 청와대에서 밝히질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간 거거든요. 예. 만나가지고 뭐 두 시간 회담하고 한 시간 반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통 큰 제안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다만 그게 거절은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조건을 따랐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예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예시는 제 짐작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번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예. 종전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제재도 좀 완화하고 그렇죠. 예. 인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등등 그런 조건을 거기다 다 붙였으려고 봐요. 예. 근데 그 연락사무소는 나중에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도 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북미 수교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소위 그 대사관 설치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그 중간 과정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가까운 현장에서 평양에서 영변은 가까우니까 그런 데를 출입하면서 직접 미국 정부가 참관을 하고 그 검증을 하라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창리에 있는 핵발사대, 예.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는 걸 직접 와서 미국 정부가 참관하라고 했지만. 예. 과거에 그 5월 24일 날인가요? 그때 했던 풍계리 시험장 폐쇄도 자꾸 언론인들한테만 공개해서 전문가가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쵸, 믿을 수 없다고 맞죠. 자꾸 불평을 하는데 예. 그럼 미국 실무 전문 관리들이 와서 직접 봐라. 우리가 거짓말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제의가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괜찮은 건데 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려면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처럼 이제 원래 이제 문 대통령도 비핵화 상응 조치가 이제 종전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교류, 협력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 말씀처럼 이제 향후에 이제 북미 정상화, 외교 정상화를 염두에 둔 이제 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북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 상당히 좀 통 큰 어떤 제안들을 해왔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예. 영변 원자로 뭐 해체 뿐만 아니라 폐기뿐만 아니라 예. 뭐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지 또는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도 일정 그 수준까지는 뭐 비율까지는
전체 뭐 절반이든지 뭐 3분의 1이든지 이런 것은 미국이 그 보는 앞에서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다 하는 식의까지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예. 환영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대신 이런 건 반드시 그 상황을 조치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아까 그 문 대통령의 그 복수 뉴스 연설 속에서는 경제 시찰단의 상호 교환이라는 것도 들어 있었죠. 예. 직접 와서 봐라. 이게 뭐,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아마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핵리스트나 이런 식의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올려면 충분히 와서 뭔가를 사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본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던데 장관님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이번에 그 방북전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설레발일 것 같아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이른바 이제 종전선언과 그 다음에 그 비핵화에 관련된 이런 사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획기적 조치 이게 이제 빅딜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에 대해서 이번엔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빅딜을 할 수 있다 뭐 크게 주고받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실무 협상을 본격화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실무 협상을 할 사람은 북한의 최선희 미국 담당 부부장인데 예. 자기의 회담 상대역인 비관이 평양에 들어오는데 그 최 부부장은 중국과 쳐서 러시아로 가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북한, 중국, 미국 아니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외무차관 회담을 한답니다. 예. 그거는 떠나도 될 만큼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얘기고 예. 본표에 대 장관이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나눌 얘기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한테 들려줄 선물이라고 할까 그 이 제안들은 이미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고. 예. 근데 그런 거를 추진해 나가는데 실무 협상을 하려면은 미국이 또 역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일방주의적 그 협상 자세를 좀 누가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로 가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다녀가면은 본격적으로 북미 협상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호주의 내지는 또 동시행동으로 하도록 동시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중국 러시아가 밖에서 응원을 좀 해달라. 그렇죠. 그런 요청을 하러 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선희 부부장이 평양을 비웠다는 것 자체가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할 얘기는 이미 조율됐다. 빅딜을 하는 차원에서 됐다. 이제 구체적인 일정 그다음에 의제 장소만 조정은 되는 정도까지는 갔다고 봅니다. 예. 그 담당자가 외로 이제 부재하고 있는 게 외로 더 좋은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이 상당히 많이 예. 그 어우러졌다는 얘기죠. 예. 요 관련해서도 이제 실제로 2시간 만나고 1시간 반 뭐 이렇게 그 밥을 먹기도 했지만 그렇게 짧게 만나서 올 수 있었던 것도 실무상의 어떤 기본적인 조율들은 됐다라고 보는 그런 진단도 있던데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그렇죠. 예.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예. 확인하는 거고 본표도 막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되게 알고 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처음, 물론 폼페이오 장관 입으로 직접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문 대통령 입을 통해서 청와대 쪽으로 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미국이 취할 상국체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상국체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밝혀졌지만, 이것도 진전된 그런 언급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아, 제3국회표요? 정상회담? 상응조치에 관련, 그러니까 미국이. 아, 상응조치?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제가 지금 예. 상응조치를 삼국개최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어요? 예. 복수뉴스 인터뷰에서. 예. 그 미국도 아마 북한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그 상응조치를 요구하더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해야 되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 뭐, 상응조치를 해주냐면 안 된다는 얘기를 유엔 총회에서부터 복수뉴스 인터뷰까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일이 그 방향으로 풀린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건 공개해도 좋다는 식으로 예. 지시를 했을 겁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기대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우선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지금 트럼프 예.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릴 거고 열리려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상호하는 조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핵화가 본격화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평화로 연결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아니 예. 정말 반가운 일이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북미역 그 정상회담 이제 다시 개최하는 문제가 아까 이제 제가 신선범 센터장하고 얘기 나눌 때는 중간선거 그러니까 10월 안에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중간선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시던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신성범 센터장님이요. 저 외교부에. 아닙니다. 그 신범철 센터장님이요. 저 아산 정책연구원. 예. 미국 입장에서는 큰 성과가 그 나와서 중간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먼저 중간 선거 전에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뒤로 미루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의 국내 정치 지형이 지금보다 나쁘게 더 변해가지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말하자면 미국 대북 정책의 기정 사실화라고 할까? 이것을 그 유도하기 위해서 좀 먼저 하고 싶어겠죠. 예. 바로 이제 그런 시간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상호하는 조치, 서로 상호하는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하는 협상을 할 때 아마 그 판단이라고 할까? 분석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미국에서는 오히려 안전한 것은 뒤에 하는 거고 회담 후에 선거 후에 예. 북한으로서는 앞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예.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를 놓고 그것도 그 협상 내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뭐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만 이게 북미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나서 예. 그 평화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만 예. 평화 구축으로 이제 가는구나 하는 것에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예. 지금 말만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예. 평화협정 그 협상이 시작되는데 지금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중국이 돌아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평화협정을 언제 어떤 이 참여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남북 미 중이냐 아니면 러일도 차지해 넣어버리느냐 이런 그 논의를 먼저 해가지고 1차 회담이 열리면은 그때부터는 평화 쪽으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실감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럼 이제 평양 다녀오신 말씀 제가 여쭤도 될 것 같은데 14 공동선언 기념식 남다른 소회로 아마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2007년 14 정상회담 때도 이제 그때 갔었고 특별대원으로 그다음에 2008년 5월 달에는 그땐 제가 민화협 대표 상임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북한의 나무심원지로 갔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0년 5개월 만에 평양을 다시 갔는데, 평양 시내가 엄청나게 화려해졌다고 할까. 예.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 10년 동안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끊임없이 이어졌었고, 개수를 더 해와서 지금 한 10개가 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디서 돈이 나서 어디서 세멘트가 생기고 어디서 철근을 구해가지고
자체 예. 생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단 예. 말인가. 시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네, 다음 기회에 예. 또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